버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걸 해볼 텐데 버튼에다가 만약에 disabled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isabled라고 하는 attribute이죠. 우리 HTML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자동 완성에 뜨죠. 그래서 disabled 된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disabled 되어 있습니다. 클릭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bracket, angled bracket이 아니고 square bracket이죠. square bracket을 씌우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값을 할당할 수 있는 propert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true 혹은 false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true 다음에 false 그러면은 false니까 disabled가 false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abled 상황입니다. 이렇게 attribute에다가 이렇게 square bracket을 세워서 값을 할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property라고 얘기하는데 property에는 이렇게 true와 false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넣는 것은 여기다가 어떤 prop 뭐예요? 어디 갔나? ts 파일을 닫았군요. 다시 열겠습니다. app component ts 파일을 요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property, my property라고 할게요. my button property에서 얘는 boolean입니다. boolean 타입이고 equal false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게 true가 된다면 여기 true가 된다면 이번에는 disabled 되어있죠. 이처럼 HTML 요소 HTML의 엘리먼트들을 TS 파일에서 제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property binding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전에 봤던 interpolation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하면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나 보면은 p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에서 여기다가 어떤 뭔가를 넣죠. 우리가 해서 누굴 넣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라 그러면 아무래도 울버린이 있죠. 울버린. 울버린이 누군지 누구나의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울버린. 그래서 프로퍼티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소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울버린은 스트링이고 그리고 얘의 값은 울버린 그리고 울 미스터 울이죠. 미스터 울 이제 울버린이에요. 물론 이제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인용부를 씌워주고 마치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울버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 보면은 미스터 울 나타났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다른 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그냥 요걸 다 지워버리고 조금 전에 봤던 프로퍼티 바인딩처럼 inner text 그죠? 그리고 요것을 스퀘어를 씌워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트리뷰시에서 프로퍼티로 프로퍼티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convert attribute. attribute은 HTML 엘리먼트 태그에 붙어 있는 attribute을 뭘로 바꿔 주느냐니까 이것을 angular property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이 property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넣느냐니까 inner text에다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넣어서 울버린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용 부호 속에 다시 hot 싱글 쿼터를 다시 들어있는 경우에요. 그죠? 문자를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울버린 나타나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줄 수도 있죠. 울버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undefined. 왜 undefined죠? 울버린 뭐 스펠링이 틀렸나? 볼까? 울버린이 뭐죠? 제가 써놓고도 스펠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었으면 이너 텍스트가 울브린 들어가서 여기 이 자리에 표시가 되는 거죠. 볼까요? 리스트 올 표시됩니다. 이건 역시도 프로퍼티 바인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바인딩과 인터폴레이션은 서로 비슷하게 써야 해요. 근데 값을 할당할 경우, 값을 불러와서 할당할 경우에는 이런 프로퍼티 바인딩 방식을 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불러다 보여줄 때는 좀 전에 봤던 이런 방식,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뭐 그렇게 큰 구별 없으니까 여러분 쓰다 보시면은 어떤 게 그 상황에 보다 적절한 방식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 이벤트 바인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벤트 바인딩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바인딩. 이벤트 바인딩.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하는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나 두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벤트 바인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parentheses라고 얘기하죠. angled bracket이 아니고 square bracket은 property binding이고, 그리고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벤트 바인딩입니다. 이것은 어떤 펑션이나 메소드를 불러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해가지고 클릭했을 때는 뭐 불러와라 call 뭐 어떤 메소드 어떤 something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all something 해서 이렇게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를 적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뭐라고 적을까요? I'm your father. 그리고 어떤 이벤트에서 요 call something이 호출될지를 지정해줘야 되겠죠. 이벤트 종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버튼에서 할당되어진 가능한 이벤트들 중에 넣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클릭이죠. 어떤 엘리먼트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는 차차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아무데나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call someth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여기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I'm your father. 컨솔로그 하는 거죠. 볼까요? 자, I'm your father. 이게 왜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네요? 활성화시키는 거 제가 깜빡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일단 지워놓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녀석도 지워놓고, 그죠? 다 지웠습니다. 이게 왜 안 지워지죠? 지워졌습니다. My button property. 이 녀석은 지우면 안 되겠네요. My button property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설해놓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true였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false를 해놓겠죠. 그러면은 다 맞죠? 이렇게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복사해서 잘라냈다가 다시 붙이면은 정상적으로 들어오죠. 또 하는 거 볼까요? 됐습니다. I'm your button 하면 이렇게 컨솔로그 오른쪽에 뭐가 뜨겠죠? I'm your father가 뜨죠. 이것이 이벤트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화면에서 HTML 페이지죠. HTML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혹은 어떤 다른 이벤트 사용자든 혹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우리의 TS 파일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